취득세 중과 배제가 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30일 날 있었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주재로 5월 30일 날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고요. 그 10가지 중에서 부동산 관련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표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변화시키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유세를 완화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세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세는 취득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를 조금 풀어주는 금융 접근성 제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각각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유세 완화 부분입니다. 보유세니까 재산세와 종부세를 말하겠죠.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걸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 수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3분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9월달이면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보유세 부담을 줄여지기 위한 그 노력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먼저 재산세에서 올해 재산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을 올해 것이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해주는 거죠. 종부세 마찬가지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을 올해 것이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해주는 거죠. 근데 종부세는 한 가지를 더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일정 부분 좀 이득을 보게 하기 위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는 올해가 100%인데 올해 이 100%를 적용하지 않고 인하해서 아마 작년 수준인 95%로 하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그렇게 인하시키려면, 이렇게 조정을 하려면 종부세 고지서가 11월 달에 오니까 그 전에 고지서가 부과되기 전에 그 전에 조정폭을 확정해서, 그러니까 시행령을 좀 바꿔서 인하시키겠다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민주당에서 부동산 4법, 그 중에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렇게 종부세법 제8조 과세표준, 여기에서 이렇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내용을 삭제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납세 의무자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한 다음에 다주택자라면 6억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을 공제한 그 금액으로 바로 계산을 하는 거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걸 삭제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만약 이 개정안이 정부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가 아닌 더 인하시키는 그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이 법이 통과된다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으로 이 내용이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과연 이 누가 먼저 시행령을 먼저 바꾸느냐, 아니면 이 종부세법, 이 법을 먼저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거래세 완화 부분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와 양도세 두 가지로 나뉘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도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이라고 해서 세 가지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있죠. 첫 번째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켜 주는 것. 두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꼈던 최종 1주택 개념을 없앤 것. 마지막 세 번째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시켜 주는가. 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까지 마쳐야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됐었는데, 여기서 이 1년 이내 양도, 1년 이내 전입,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냥 다 삭제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해줄게 라고 바뀐 거죠. 언제부터냐면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에서도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는 요건에 들어있죠. 근데 현재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 그 중에서도 이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기한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처럼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세 중과 배제를 해줄게 라고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관련 법령은 5월 말까지 입법 예고하지만 시행 시기는 5월 10일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바꿨던 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처럼 이것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춰서 5월 10일 날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거든요. 아니,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이 중과배제 요건, 그 1년을 언제 2년으로 바꾸는 거냐, 그거 맞춰야지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도 조금 부족한 건 이제 대출 부분이죠. 대출에서 이제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취득할 때 대출 활용했다면 이제 6개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고 또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하잖아요. 만약 새로운 집을 취득할 때 대출 없이 그냥 오로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만으로 집을 산다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샀다면 이 6개월 내에 종전 집을 팔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기한으로 주고 있는 이 2년, 이것과 맞지 않잖아요. 왜냐면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샀다면 이 2년 시간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면 6개월 내에 팔아야 하니까. 이때 팔지 않으면 대출받은 금액 다 환수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조만간 빨리 이렇게 2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대출 부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LTV를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DSR도 장래 소득을 반영해서 대출을 최대한 확대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LTV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LTV 상한을 80%까지 확대시켜주겠다. 뭐 3분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올해 9월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DSR 현재 40%인데 시장에서 그랬죠. 아니 LTV만 풀어주면 뭐해? DSR이 40%인데 이 DSR도 풀어줘야 좀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또 이걸 무작정 풀기에는 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DSR은 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걸로 갔죠. 다만 이 DSR을 산정할 때 소득 부분에서 장래 소득,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장래 소득까지 반영해서 최대한 대출 폭을 확대시켜주겠다. 이 청년층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기까지 한다고 했으니까요. 또 9월까지는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DSR을 규제를 조금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장기 모기지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상환 기간이 최대 50년이죠. 이 모기지도 8월 달이면 출시한다고 하는데, 상환 기간이 길면 당연히 매월 부담해야 하는 상환액은 줄어들겠죠. 지금 예시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신다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아마 주택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 가지 변화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실타래처럼 꼬였던 세제들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얼만큼 풀리는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 전략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